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 있는 화석정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 5,000원과 5만원의 주인공입니다. 율곡 선생과 그의 어머니 신사인답니다. 화석정은 1443년 율곡의 5대 조부께서 이곳에 정자를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지금도 500년 넘은 나무 두그루와 그리고 300년 넘은 나무가 있습니다. 화석정에는 율곡 선생이 어려서부터 평상시 시간이 날 때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서 후학을 양성할 때도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늘 정자의 들기름으로 닦게 하였는데 그것은 나중에 선조가 어지로 피난 갈 때 이곳 화석정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깜깜한 밤에 비바람과 폭풍우가 칠 때 앞이 보이지 않는데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항복이 율곡 선생이 준 편지를 개봉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석정에 불을 질러라. 그래서 화석정에 불을 질러니 주변이 대낮같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늘 들기름으로 화석정을 닦았으니 기름에 불을 질렀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렇게 해 선조는 무사히 앞에 강을 지날 수 있었고 그리고 임진란이 끝난 1593년에 다시 돌아오면서 여기에 들려서 원래 이름이었던 신지강을 임진강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는 화석정 여기에 늘 들려서 율곡 이선생은 마음의 친구인 송구봉 선생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천문을 잘 보시고 별자리를 잘 보시고 성리학의 대가이셨던 율곡 선생께서 구봉 선생과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도 다 대화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큰 나무와 바로 화석정 앞에 있는 임진강입니다. 지금 겨울이라 강이 얼었습니다. 저 멀리에는 DMZ와 북한이 보입니다. 바로 앞에 지금 자동차가 쌩쌩 달리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여기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송구봉 선생은 조선 500년과 근대사, 현대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뛰어난 학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과 어깨를 견주었던 율곡 이선생. 이선생은 여기에 널 들려서 시를 짓고 읊고 하였습니다. 8살에 시를 지었다는 팔세 부시도 여기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정자로 남아있지만 한때는 역사의 현장에서 숨가빴던 장소입니다. 임진강에 얼음이 꽝꽝 얼었습니다. 저 길을 선조는 피난길에 걸어갔습니다. 율곡 선생은 1536년에 태어나서 1584년에 돌아가셨으니 임진란은 1592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지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